커버 피는 거 한번 올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실전으로 올라가 봐요. 여기 요거 여기를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그걸 잘 풀러서 쭉 밀어 올려야 되는데 저기 화장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거 풀렸고. 네. 이건가? 네, 쭉 올려요. 뭐야? 쭉 올려. 어이씨. 쭉 올려. 아, 풀린 거 아니야? 이쪽이 안 풀렸네. 쓴지 안 하네.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아, 쭉. 아이고, 아이고 소리야, 뭐 어떻게 벌써. 이제 풀렸죠? 예. 이제 여기 위에 침상을 내리고 한번 올라가 봐요, 거기로. 살살 해요, 살살. 올라갈 수 있겠죠?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모기장 있는 거 뭐 열고 그리고 내려올 때 이제 다리 힘없으면 안 돼요. 여름에 그렇게 열어놓고 자면 시원해요. 좌측 우측도 열고 앞열도 열고. 어이구 시원해. 시원하죠? 네, 지금 봄이라 시원하지 여름은 더워 뒤어져요. 이거 이거 갖고 가면 안 돼. 이거 주인 따로 있어. 이걸 왜 갖고 와? 소담 담소님 거는 저쪽 차야. 6263 사장일까 이거. 저 6263 저기 소담 담소님. 차 구조 변경 검사 끝났습니다. 차를 찾으러 오시면 돼요. 예. 네. 큰일 날 뻔했네. 이걸 저 차에다가 출고차에다가 싣고 갈 뻔했어. 저 소담 담소님, 그, 이제 오시면 됩니다. 구조 변경 검사 오전에 끝났어요. 예, 출고 준비해 놓을게요, 이것도. 어, 어떻게 잘 내리셨네? 예, 고리 걸고, 예, 딱 당기면 됩니다, 이제. 양쪽 다. 뭐, 받쳐도 되고. 야, 이거 좋다. 100억만 쓰자. 야. 죽기 전에 100억만 쓰고 죽자, 이거요? 100억. 100억을 벌어도 시원찮은데, 쓰고 죽는다고? 야, 이거 말 된다, 이거. 야, 100억만 쓰자. 꼬서라도 써야 돼, 꼬서라도. 네. 네. 그럼 불 다 꺼봐요, 이제. 나머지 거. 밑으로, 예. 네. 네. 그리고 에어컨도 있죠. 여기 옆에 조그맣게. 까만 거. 에어컨. 예. 네. 밑에 꺼지고 있죠. 예. 네. 꺼지고 있죠. 예. 네. 저 이제 메인을 키면 그 메인 쪽에 붙어져 있는 거 중에 220이 있어요. 예, 걔는 전자레인지랑 트리빔만 봐요. 그리고, 예, 켜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12V로 돼 있어요. 에어컨도 12V. 예. 에어컨 한번 틀어봐요, 그리고. 예, 또 켜야지, 이제. 아, 그거 똑같은 거 눌러야 되는 거야. 예. 지금 현재 온도가 23.5도. 이렇게 됐을 거야. 조금 더 올리고 내리고, 예. 옆에 거. 예. 예. 그럼 그 상태에서 이따 계속 돌아요. 그때 에어컨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게? 뭐 차도 작은데 에어컨 더 크면 어떡해요? 아, 이제 에어컨 도네. 돌면. 여기 보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돼 있어요.
40, 42, 42, 뭐 43 이렇게 계속 속도가 빨라지면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게 전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0이니까 10시간 틀면 400. 지금 사장님 배터리는 800. 900. 아, 800. 30. 예, 네, 830이네. 829. 그러면은 한 이틀 반. 이틀 반? 이틀 반 한 예측하는데 배터리 가지고 시동 안 걸고 3일은 버틸 수 있다. 네, 날씨에 따라서 3일 더 있을 수도 있고, 진짜 한여름에 중복도에 갔을 때는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고, 그 배터리에 대한 정의는 없다. 본인들이 쓰기 나름이다 이거죠. 뭐 몇 도를 놓고, 15도를 놓고, 16도를 놓고, 밤새도록 시원한 데 있으려면은, 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게 있으려고 그러면은 배터리 1000암페어도 모질라요. 하여튼 용량. 시동을 걸어주면 상관없어요. 시동을 걸면, 그, 나 혼자 있을 때는 괜찮은데, 주변에 차가 있으면, 이제, 욕이란 욕, 쌍욕은 다 먹고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은 밖에서 욕하니까 모르고,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시동 걸고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연 다 먹지, 먼지 다 먹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조절해서, 예, 피해야 돼.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TV 켜봐요. 그건 뭐예요? 에어컨. 아, 그거 에어컨 말고 TV 리모컨. 그렇네. 네. 테레비 돌려. 아니, 그냥 돌려. 아니, 일부러 그거. 예. 지금 이제 켜놨어요. 예,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잘 나와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짜증나잖아. 이 새끼, 테레비라고 좀 싼 맛에 했더니 말이야, 에잉? 테레비도 안 나오는 거 다뤄준다고. 그게 아니고, 디지털은,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얘가. 옛날에 아날로그는 이렇게 파이프를 돌려가면서 맞힌 적 있잖아요. 시골에서. 예. 그때는 직직 끓이면서라도 나왔는데 시대가 변했어요. 인공위성에서 쏴서 받는 전파라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그 스카이라이프를 다는 거를 권장합니다. 계속 보고자 하면. 예. 스카이라이프 전화 해봤어요? 예, 했어요. 대구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우리 집 근처에. 집 근처에 있어요? 네. 그래요. 거기에서 다는 거를 권장하고, 그걸 제가 달아주면 고장 났다고 밤에 나한테 전화 와요. 그럼 내가 뭘 알아야 고쳐주지. 그래서 스카이라이프를 다는 거를 권장하고, 비용이 12,000원, 14,000원, 이렇게 나와요. 거기서 자기가 선택해서, 채널이 많은 거를, 영업점에서는 채널 많은 거를 선택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야 걔네들이 수익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채널 절 적은 거 해도 돼요. 제일 작은 거. 다 못 봐요. 실제로. 그거 뭐, 한 150개 되는 거 눈 뒤집어 까고 보려고 해도 못 봐, 그거. 이건 뭘 가져가는 거야? 이거, 포스트 21 잡지하고 책자 나온 거 가져가시려고? 이거 3일이면 갖다 뗄감으로 다 떼버려. 다 찢어가지고. 첫번 캠핑카 가갖고 사진 찍어 올릴게요. 그래요? 첫 나가서. 우리도 밴드나 카페를 만들으라고 네. 우리 고객님들이 요청이 많은데 제가 그것까지 하면 뇌가 돌아서 팔짝팔짝 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했습니다. 밴드 하나 해. 네, 3년은 하고 그 이후에 밴드나 카페를 운영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야 욕을 먹어도 좀 세게 먹고 안 먹으면 안 먹고 그러지. 이거 좋습니다. 100억만 쓰자. 야 이거 네? 아주 멋진 글씨가 새겨졌어요.
하여튼 다 됐어요, 이제. 네. 예, 가서 이제 즐겁게 노실 일만 남았네. 어, 이거 나왔다. 팝업 다시 해야 돼. 이거 개 혓바닥 나오듯이 나왔어, 이거. 아, 이거는 2인 1조로 그 텐트를 내리면서 그 밖에 개 혓바닥 나왔나 보시라고 뭐 보여줘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사모님이 여 쑤셔 넣어야 돼요, 이렇게. 예, 예, 오케이. 오케이. 그렇죠. 이제 싹 다쳤습니다. 저걸 모르고 그냥 막 갖다 잠가버리면은 개 혓바닥 나왔더니 막 달리면은 이러고 소리 납니다. 어, 잘 됐네. 이제 무지개 다쳐요. 주댕이 안 닿는데? 그냥 놔둬봐요. 이건 아예 안 닿네. 그냥 아가리 안 쳐다봐. 이제 오늘 내일 캠핑을 가겠다 그러면 냉장고는 저녁에 무조건 켜놔야 돼. 예. 그리고 음식물을 갖다 넣어놓더라도 그때 켜놓으면 돼.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럼 됐어요. 예. 대구 내려갈 때까지, 예, 그 냉장고는 끄지 마시고 뭐 넣어놓고 또 잘 어는지 그런 걸 또 확인하셔야 되니까. 오라이 오라이 오라라이 이쪽으로 오라라이. 예, 이거 더 니빠이 틀어야 되는데 여기 닿으면 안 되는데. 예, 오라 반드시. 예, 들어가세요. 예. 팝업 끈 잘 매셨나?